안녕하세요. HR의 네. 이동원입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자의로 아닌 타의로 촬영을 하게 되셨는데 네. 아, 억지로 억지로 그죠? 네. 좀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좀 사진 아니, 촬영하기에는 조금 다들 평범합니다. 네, 팀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촬영을 하러 왔는데 여기 창원까지. 아 진짜 너무 멀리 오신 거 아닐까요? 네, 아니 가깝더라고요. 아 아니요 한 3시간 뭘... 정도밖에 안 걸리던데요? 갈 때는 한 5-6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걸리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팀장님 때문에 촬영을 하게 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장성남 팀장님께 영상 편지 가시죠. 아, 저희 팀장님 좀 아프신데 진짜 빨리 쾌차하시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왜 저한테 떠넘기셨는지. 저는 저희 팀장님을 촬영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는 오늘 팀장님도 촬영을 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허리 디스크 그렇죠. 때문에 네.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 팀장님 나오셔도 저희 팀 돌아가면 팀장님이 아프셔서 팀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렇다고도 너무 대놓고 말씀하면 안 돼요. 팀장님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아 제가 말 거니까 계속. 이거 딴 데를 붙이면 큰일 납니다. 아 그러면 요거 하고 찍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해도 되지만. 이거 잘못 붙이면 제 탓하실 거잖아요. 어 벌써 잘못 붙였어요. 아 진짜요? 어 잘못 붙였어요. 말 걸면 안 되겠다. 아 제가 아직 초보라 익숙하지 않아서. 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두 달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조선소에서 일했어요. 어 괜찮지 않나요 그거? 아 조선소 저는 대체질을 맞아서 하긴 했었는데 수익도 괜찮지 않나요? 수익도 사람 기준에 따라 틀려서 이게 만족하느냐 따라 틀려서 저도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어 오래 하셨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이제 거기는 사장님과 트러블로 퀵플렉스는 해보시는 거 어떤 거 같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 근데 조선소 자체가 더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남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더 힘든데 일을 하다 와서 그러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뭐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얼마 안 살았지만 얼마나 사셨나요? 개띠면 41살인가요? 아 아유 꽤 사셨는데요. 하여튼 살아보니까 뭐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도 더 많을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더 힘든 일도 많았었고 제가 인테리어도 한번 기사로 있어봤는데 아, 그것도 제 몸적으로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힘들고 봉대문에서도 일해봤어요. 의상 디자인을 한 10년 정도. 어 디자이너요? 네 이래 안 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어 잠깐만요. 네. 지금 이거 디자이너 아 네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편한 복장을 위해서 거기서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젊어서 그런가 열정이 있었죠. 네. 아니 지금도 젊으시죠. 100세 시대에 반도 안 사셨는데요. 힘든 일은 세상이 많아요. 쉬운 일도 많겠지만 택배가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눈 올 때 안 해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긴 눈이 안 옵니다. 아 맞다. 눈 한번 오면 어차피 모든 게 다 정지입니다. 아, 저희 김진성 이사님한테 제가 눈 오는 거 태어나서 몇 번 보셨냐고 하니까 두 번 봤다 하더라고요. 아, 네. 눈 오는 거 태어나서 몇 번 보셨나요? 아, 눈 오는 걸 보기는 보죠. 네. 쌓이지는 않습니다. 아, 쌓이는 건 한 1년에, 아, 1년에 제 평생 한 두 번 있었다니. 아, 저기, 아, 안녕하세요. 새로운 막내 HR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몸이 아주 좋아요. 어,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아, 힘은 안 주셔도 되는데. 엄청 딱딱해요. 아니 이렇게 잘생긴 분을 촬영을 하셨어야지. 왜 저렇게 동원님도 잘생기셨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와 몸이 가슴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아. 어제 제가 쉬는 날 제 나올 때도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 쉬고 되게 잘 쉬는데 누구 하나 쉬기만 하면 남들이 고생하네요. 그렇죠. 오늘 팀장님과 네. 아시죠? 네. 팀장님 한턱 쏴주세요. 뻥 나오면 괜찮지만 한턱 쏴야 돼요. 빨리 나와줘야지. 어, 근데 옷 입었는데도 이 위로 핏줄이 섹시 팔뚝. 다음에 촬영 한번 해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두 달 일하시면서 네.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 그런 비밀인가?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죠? 개인 사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에 하시던 일이랑 비교했을 때 수입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전에랑 지금이랑 또 비슷해요. 다만 제가 지금 한 평균 한 250개 정도 하는데 그것만 하면 비슷해요. 근데 저는 가난하니까 돈을 덜 벌기 위해서 다른 분들까지 업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한 250개면 만약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적응만 하면 자기가 어디에 주차를 하고 어떻게 갖다 주는 것만 이제 깨닫게 되면 금방 끝나요. 저도 맨 처음에 이렇게 250개 할 때는 처음이라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사님이 250개 한 말을 아 내가 250개 할 수 있을까? 그때 50개 하는데도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다 택배하시는 거 보면 아마 웃을 수도 있어요. 250개 할 때 그리고 이제 적응하니까 껌이다. 아 정말 껌인 것 같아. 그래갖고 아 진짜 껌이에요? 네. 아 제 라우터에서 뭐 300개가 터지든 1000개가 터지든 터지도 뭐 다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좁아지니까, 촘촘해지니까. 아 오늘 비가 오는데 그게 문제예요. 왜 학교 비 오실 때 그거 아시죠? 오늘 원래 제가 쉬는 날인 거. 아 맞아. 아 이게 휴무까지 바꿔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게 아, 제가 민폐네요, 그죠? 예, 약간 민폐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을 못해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근데 막았어요. 이게 갑자기 팀장님이 아시죠? 팀장님이 다 이렇게 만든 일이라는 거? 네 그렇죠. 아... 팀장님께 영상 편지 하나 더 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캐치하시고 팀장님 뭐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되겠네요. 어 물량이 이게 단가요? 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물량이 좀 작습니다. 제가 왜 파트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 물량이 많이 없어서? 없으니까 제 라우터에 제 파트너가 똥짐을 다 들고 왔어요. 큰 짐, 아... 무거운 짐 오늘요? 매일? 뭐 자주 그래요. 똥짐만 그... 전문적으로 갖고 가시는 분이에요. 운이 나쁜 분이에요. 운이 정말 나쁜 분이에요. 아 일부러 그렇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그럼 누군가요? 저 HR인가요? HR이죠. HR인가 같이 쪼개서 하고요.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갑자기 형 맨날 형이라 보니까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면은 이름 모를 형님께 영상 네. 편지 한번 가시죠. 형님 항상 감사하고 형님이 제가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항상 가르쳐주시고 초보자 그리고 항상 똥짐을 다 들고 와주시죠. 시멘트, 쇼파, 52인치 TV도 들고 왔습니다. 엄청 고마우신 분인데요?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와 근데 오늘 창원에 처음 왔거든요? 네. 여기 HR 그 네. 기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아, 많지는 않아요. 팀장님 포함해서 8명. 8명?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인사라도 드리려고 다가간 건데 다 도망가세요. 다들 부끄러워하세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많이.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저도 제 자신이 잘 모르겠어요. 아 오늘 지금 이게 어. 아. 퀵플렉스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처음에? 한 4-5년 한참 쿠친을 구할 때 저도 쿠친 하고 싶었어요. 네, 제 와이프가 아, 힘들 것 같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좀 이런 질문 예민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배우자분께 잡혀 사는 스타일이신가요? 이거 촬영할 때도 배우자분께 물어보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대만 사람인데. 그렇다면 배우자분께 영상 편지. 아,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제 첫째가 한 30개월, 둘째가 이제 한 10개월 됐어요. 아, 진짜 힘들겠네요. 네, 그럼 이제 육아를 독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좀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이제 답도 이제 일찍 맞춰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고 조금 더 참아줘. 또 그리고 외국 사람이라서 언어적이라든가 이런 게 낯선 환경에서 항상 힘든 거 같은데 항상 미안해. 아 어, 어떻게 만나셨나요? 호주 가서 헌팅하셨나요? 뭐 그런 셈인데 어차피 놀러 갔다 가는데서 어 그럼 동원님 네 영어 잘하시나요?
순간 영어의 영자도 ABC까지만 아는 상태에서 갔어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영어가 조금씩은 하더라고요. 이제. 그럼 영어로 자기소개 한 것만 해주세요. 너무 오래됐어요. 영어를 안 쓴 지가. 그럼 지금 이 하고 계신 일에는 만족을 하시나요? 네, 아직은 무슨 새로운 일이고 재미가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공략픽을 이제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들 야간에 장점만 이야기하시잖아요. 주간에도 장점은 많아요. 저는 주간에 할 때 많은 친절한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아, 그래요? 저번에 정말 특별한 날이고 바카스만 6개를 모든 먹었어요. 그날 잠 못 자셨겠는데요? 잘 자요. 잘 자요. 와, 비 올 때 힘들지 않으신가요? 비 올 때요? 네, 힘들죠. 가장 불편한 거는 안경이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물이 젖는 거. 기프트가 젖는 게 가장 힘들어요. 다음 이제 고객님들 클레임이 좀 들어오거든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산을 쓰고 배송할 수도 없고. 정말 그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왜 하필 오늘 비 오는 날 오셨어요? 뭐 제가 비 올 줄 알고 왔나요? 비 오니까 시원하고 좋은데요? 아, 이거 욕먹을 발언인가? 기사님들한테 욕먹을 발언이다.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 때문에. 아, 비가 와서 핸드폰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막 눌리고. 특히 사진 찍으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딴 데 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점점 젖어가고 있죠. 섹시하신데요? 위험한 발언이네. 아, 그래요? 상당히 욕을 먹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